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9월 13일. 아, 내 마녀가 춤을 췄어요. 근데 춤 살포시 췄네요. 자, 왈츠입니까? 크게 장 변동사항 없이 그냥 살짝 움직이다 끝났어요.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0.14%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56% 상승. 야, 코스닥이 막판에 많이 좀 땡겼네요. 자, 큰 후폭풍 없이 아,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선물을 초반에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물 마이너스권이었었거든요. 한 2,000계약 이상 사주면 좋겠다. 막판에 3,700계약 정도까지 가는 것도 봤거든요. 자, 동시효과 인근에서 줄였습니다만, 아, 여러분들 하나로 상식 알고 계시면, 아,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선물 옵션은 평소보다, 아, 시간을 단축해서 3시 15분에 마감하거든요. 자, 3시 10분부터 긴장했습니다. 혹시나 막판 패대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다행히 안 나오고 그냥 그만하게 끝났어요. 자,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거래소에서 2,726억. 아, 이 매도가 너무 세요, 지금. 그 매도의 대부분을 기관이 받아가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288억 정도 외국인이 매도했고. 자, 선물은 오늘 적당히 그냥 오늘 좀 잡아줘서 끝났습니다. 자, 이 상황이, 아,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자, 돈을 빼가려고 하는, 의도다 이러면 상당히 좀 가기 힘들거든요. 자, 어떤 상황인지 내일 월요일 정도까지는 좀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잠깐 해외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하고요. 자, 별 변동 없습니다. 그냥 패스합니다. 별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해외 시장 아시아권 한번 볼게요. 자, 아시아. 자, 대만이 플러스 0.04 보합이고요. 니케이가, 니케이가 요새 좀 괜찮아요. 플러스 0.96% 상승. 야, 여기 단기 지지하면서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아, 중요한 상해종합. 플러스 1% 반등.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항생. 플러스 1.89. 야, 항생이 강하게 반등했네요. 자, 아시아권이 강한 반등 나왔다. 그에 비하면 진짜 우린 찌질하네요. 오른 것도 없어요, 지금, 그죠? 야, 왜 이러노? 사투리 창렬하네. 짜증납니다, 진짜. 야, 좀 가고 이래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환율 뭐 그만 해요. 자, 여기, 상단인, 1125원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 밑에 하단인 1100원대 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좀 더, 안정적으로 장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야, 결국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이너스로, IT에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야, 여기서 돈 다 빼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무차별적으로 다 패대기 치지 않고, 자, IT에 집중적으로 그냥 때리 패면서 돈 빼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별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이상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알아서 적당히 끊고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자, 조선주 강세네요. 야, 현대미포 강세, 현대중공업 강세, 건설주 좀 쉬어갔고요. 철강 뭐 이거는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앞에 많이 밀렸어요. 자, 그리고 야, 자동차 마이너스. 제가 왜 야 했는가 하면요, 양아 너도 이제 잘할 수 있어 보이냐? 니가 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했잖아. 날라간다. 야 누가 뽑았다고? 닥터케이가 뽑았어요. 여기서 딱 3이 된다고. 야, 양아 포인트 넘 사는 거야, 알겠냐? 야, 양이 많이 늘었어. 쓰담 잘했어. 공부 열심히 해 앞으로도. 동부제철인 거 뭡니까? 야, 참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런 거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꼭다리에서 잘못 물리면 큰일 나요. 자,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자꾸 약 올리고 있어요. 가다가 자꾸 밀립니다. 그러나 닥터 K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추가 매수 사인 드리면서 일단 내일 반등시도 넣으면 50만 가는 거 별로 무리 없어 보인다 라는 생각 변함없어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여전히 강하고 포스코 캠텍 강하고요. 포스코 캠텍 같은 것도 제가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티처 규이야 노려봐라, 올라가면 따라가야지. 야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닥터K가 뽑아놓은 핵심 종목에서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되진 않겠죠, 저녁에 쭉 돌리면서 포인트 넣는 거 한번 잡아놨다가 관심있게 보다가 장 초반에 딱 돌리면서 포인트 넣는 거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오신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잠도 많이 못 자고 오늘 우리 양희 선수랑 1대1로 그냥 했거든요. 양희 선수하고 저하고 조금 궁합이 안 맞는 게, 다른 궁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양희 선수가 수업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잡았는데 못 잡아, 항상 뒷차를 좀 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 부위에서 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면서 제가 샀는데,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Everybody is on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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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더 이상 가면 이거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샤샤샤샤샤 해서 성공했어요. 일단 얼마까지였냐, 한 500원까지였냐 샤샤. 근데 내일 잘 가야 돼요. 풀빵 때렸거든요. 양이를 붙잡고 풀빵 때렸습니다 여기서. 그쵸? 일단 올라갔어요. 성공했어요 일단은. 자, 다른 분들도 전부 불었습니다 일단. 자, 지금 별로 먹지 못했어. 한 1% 1.5% 이렇게 먹었나 모르겠는데 미리 챙기고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한번 챙기고 또 들어간 거니까 내일이라도 50만권까지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한 번에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자, 업종 내 순환매 가능하다. 왜? 셀트리온하고 신나게 갔거든요. 못 갔어요. 그럼, 자, 여기 따라잡는 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다음 타자 뭐 있냐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이거 딱 만들어놨네? 들어가 볼까? 하면서 딱 몰리면, 띄우면 옆에서 다다다닥 몰립니다. 단타하는 애들 다 몰려요, 옆으로. 주식 좀 한 사람 치고 이거 보면 갈 것 같이 보이지, 빠질 것처럼 보입니까? 지질 끌면서 사람들 힘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던지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막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기간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플러스입니다, 그죠? 위로 뛰어라, 제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좀 벌게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야,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어요, 그죠? 저는 분명히 여기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샀고 여기서 한번 샀으니까 손실 별로 없습니다, 그죠? 던져 있는데 안 던진 분들 만약 계시면 손실 구간 좀 접어들었어요. 여기서도 던졌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잘 수행했던 분들은 플러스 내고 적당히 나왔고, 그렇지 않다, 아니면 여기 한번 사고 여기 안 따라 했으면 조금 손실이겠죠. 뭐 큰 손실 없었습니다. 추세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안 하느냐, 최근에 잘 외국인도 사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보이십니까? 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숟가락 외국인도 사니까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제가. 최근에 왜 안 삽니까? 장도 뭐 흔들흔들 하는데다가 장을 빼야 되겠다 싶으면 얘들을 패야 되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 던지라는 입장에서 제가 삼성전자 들고 있자 소리를 못하고 사자 소리를 못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죠? 수급 분석 잘해야 된다. 야, 그리고 하이닉스도 보시면 여기에서 끊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해가지고 잘 끊고 나온 우리 선수들도 있고, 지우 선수하고는 알아서 다 잘 끊고 나왔는데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몇 프로 손실 안 받는데 밑으로 그냥, 제가 뭐 추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데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하이닉스 사자고 한 적 여기서 딱 한 번 했습니다. 여기 물린 애들이랑 좀 우리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져나오자고 사! 반등 나왔어요. 보이십니까? 이날 여기서 다 끊고 나왔어요. 그럼 손실 없습니다. 전에 샀거든요. 자, 그렇게 분봉 매매를 좀 잘 할 줄 알면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손실 작게 빠져나오기 쉬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봉 매매 한다든지 직장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그럼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추세 좋은 놈으로, 적당한 놈으로 들어가야지. 일도 하고 수익도 많이 내고 끝내주게 하고 싶고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힘들어요. 자, 왜 자꾸 패대기를 치지? 야, IT를 집중적으로 배워. LG전자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이 하락 추세 그리고 있는데 이야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자, 여기를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깨면 알아서 던져야 돼요. 지금 계속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힘들어져요. 이제 이 장대 연봉이 그 다음에 붕 올린다 그런 거 없어요. 힘들어요 이제. 왜? 여기는 왜 그랬냐? 여기는 첫 번째거든요. 여기도 제가 떨먹떨먹 하고 있는데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됩니다. 사실 삼성 SDI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좀 눌림목이라 하기엔 너무 크게 밀려요. 지금 전기전자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때려요. 볼까요? 삼성전기 그렇게 사더니 패대기 칩니다. 차익 실현하는 건지 패대기 쳐요. 돈 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눈치채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현대차 여기 뭐 살만한 자리긴 한데 알아서 사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만 해요. 그죠? 장이 안 좋으니까. 현대모비스는 관심 없어요. 기아차, 와 기아차 엎드렸네. 그죠?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눌려주면 기아차 관심 종목이 넣습니다. 자, 조선주가 또 좋아요. 그냥 쫙 가네요. 그죠? 야, 현대중공 현대미포 오늘 타이밍 났는데 그죠? 현대미포 오늘 타이밍 났어요. 자, 여러분들 뒤늦게 무슨 이야기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차트 모양을 자꾸 눈에 익혀 놓으세요. 그러면서 알아서 나중에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업 투자자 아닙니다. 전업 투자자면 훨씬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장중에 바쁘고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봐야 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만 매일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타이밍 이런 거 딱 넣는 종목 있으면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눌려주면 관심 있게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현대중공 위역이 있고 현대미포는 왜 없어? 이래서 뺐나? 여기 있죠. 있기는 올립니다 위로. 야, 조선주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이제 자, 뭐가 좋다? 이렇게 지지부지단 하던 거를 완방에 한 번에 빵 띄운 거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이런 거 한 번에 빵 띄운 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방에 빵 띄운 거 이런 거 지지부진하게 하는 거 말고요. 자,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야,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야, GS건설 버티고 있습니다. 야, 건설주 괜찮다는 뉴스 좀 본 적 있어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일단은 지금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법무사는 경희가 야 뽑아놓은 건데요 4% 갔네요 오늘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야, 요 모양이 셀트리온하고 비슷합니다. 자꾸 보다 보면 이 모양이 눈에 들어와요. 맞죠? 딱 보기도 전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오늘 좋은 모양입니다. 눌려주면 접근해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있죠? 올라와 일로 위로. 포스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관심 끄세요. 안 좋아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일단 패스. SK이노베이션 뛰어넘을 듯 말 듯. 야, 양봉수면서 딱 뛰어넘으면 이것도 좋아요. 일단 관심 꺼내 넣어두겠습니다. 여기 있냐? 없죠. S-OIL 양양 선수가 쌤 저는 이거 좋아요. 좋아 보여요. 날랐다 양아. 다음에 이런거 딱 좋아보이면 사면 돼. 잘했어. 쓰담쓰담. 아이고 참 혼자서 별거다 합니다. LG와 추세가 죽었어요. 아이, 사막콘덴서 지지부지네요. 일단 패스. 관심 별로 가지 마세요. 일단 별로예요. 일단은 20일 안 쳐져야 돼. 위로 강하게 갔었어야 돼. 좀 쳐지니까 왔다갔다 여기 저항 잡고 봤습니다. 그러면 LS산전 죽이네요. 야, LS산전을 우리
상영님이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팔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거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마음대로 안 바꾸거든요. 위에 있는 거 좋습니다. 나머지는 별 볼 거 없고 뭐, 금융주 볼 거 없습니다. 재미없어요. 금융주 없습니다. 재미 전부 하락 추세 다 알고 있거든요. 삼성증권 별 재미없어요. 패스. 증권주도 패스. 다 패스 증권주. 아 삼성화재 적당히 먹고 하다가 팔고 나왔고 별로입니다. 삼성생명 별로. SK텔레콤 좋아요. 이런 데서 딱 살 수 있어야 돼요. 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통신주가 강세입니다. 야 이거 뭐야. LGU 플러스 아우 죽이네. 야 그죠? 주력 종목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김승은이 보모 사는 경입니다. 지도 쓰담, 쓰담 해주랍니다. 이거 참, 웃겨서. 난 아니야, 임마. 아, 왜? 공부를 안 하거든. 쓰담, 쓰담 못해. 자, KT. 야, 돌리돌리고 하고 있네요. 근데 최고 안 좋죠, 그죠? 딴 건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응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안 좋아요. 이거 깨지면 안 좋아요. 카카오. 카카오. 자, 그, 겨우 이제 돌려냈는데, 안 밀리고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아직 썩 좋은 편 아닙니다. LG 생활 그런 거 안 좋고, 아모레퍼스 픽 별로고, 신세계 5. 신세계 5입니다, 5. 강하게 갖다 눌림목 주고, 적당히 돌려내면 이제 관심 가져볼게요. 신세계 데리러 와, 이제. 호텔 신라. 아직 별로고, 이마트. 완전 별로고, KTNG 별로고, 농심 완전 별로고, 오뚜기 패스, 오리온 패스, NC소프트. 야 NC소프트 죽이네 이거. 일단 일로와. NC소프트 눌려주면 굿입니다. 이거 비슷한 게 뭐라고? 한미약품 여기 구간 그죠?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자 여기 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좀 그래요. 자 여기만 지지하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48만은 48만 지지하면 별로 문제없어요. 일단 방송을 듣고 계신지 어쩐지 요새 채팅방에도 조용하시던데 만약에 들으시면 채팅방에 표시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봤는지 안 봤는지 압니다. 자 넷마블 아직 멀었어요. 별로입니다. 삼성물산 별로고요. 한미약품 있으니까 됐고. 자 업종 대표주들 대략 챙겨봤습니다. 자 코스닥 여기 대표 종목들도 한번 챙겨보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 좋아요. 우리 지우 선수 맛집인데 아마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것 들어가지고 한다고. 이거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야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뭡니까? 강한 종목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죠. 강한 종목에. 여러분들 셀트리온 뭐 자꾸 여기 저항이다 저항이다 하니까 제가 셀트리온 무조건 안 하는 줄 아세요? 선수급들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해주고 하면 뚫었네 좋네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알아서 사요. 근데 손가락 밑으로 꼽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손가락 꼽습니까? 밑으로 빠질 땐 조용히 있다가. 아이 됐고요. 바이오메드 일단 양호. 실리콘웍스 추세 별로입니다. 이제 여기 인근에서 치고 받고 있었는데 일단 이거 별로입니다. 뺄게요. 뺄까 말까 저 밑으로 내립니다. 별로예요. 별로. 상상인. 야 이것도 추세 좀 흔들흔들하네. 일단 밑으로 내립니다. 별로예요. GS 홈쇼핑. 야 이것도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어 이건 좋네요. RFHIC. 아 이름도 어렵다. 눌림목 주면 할만합니다. 이거 일단 GS 홈쇼핑도 밑으로 내립니다. 모두투어. 야 이것도 밑으로 내려요. 별로입니다. 카페24. 오 카페24 일단 올려요. 단기 박스권이에요. 돌파할지도 모르니까. 아미코젠. 야 흔들림 심합니다. 일단 패스. 우리는 바이오 있으니까. SK 머터리얼. 야 좋아요. 확실히 좋아요. 이거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올립니다. 일단 야 SK 머터리얼. 버스 캠태금 날랐고요. 야 이건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여기서 못 쫓아갔으면. 너무 좋다. J 콘텐트리 그만 그만. 야 이거 뭐야 SFA 이거 괜찮네요.
유진기업 올라가네요. 누구도 좋아하겠네.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괜찮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SKC 호롱 PI. 아, 이름도 어렵다. 이것도 타이밍 나오고 있어요. 맛이 왔어요. 이거 뺍니다. 이것도 별로예요. 뺍니다. 이야, 이거 뭐야. 이것도 관심 종목 일단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도 위쪽으로 올립니다. 오, CI.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거 치고 그렇게 나쁜 거 별로 없어요. 그쵸? 자, 키움 증권이 뺍니다. 별로예요. 한국금융지주 이것도 빼고. 아, 롯데관광개발 이것도 뺍니다. 자, 관심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 한 번씩 다 체크해 봤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앤드 업종 대표주 그리고 코스닥 관심 종목들. 자, 추세 괜찮은 종목들 많고 제대로 여러분들 접근만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권유 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 쭉 돌려보시다가 이 시총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 뭐냐,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겁니다. 시총 상위라면 자, 그죠? 모든 여건을 판단해 봤을 때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손실은 작게 수익은 적당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너무 바다닥 끓인 거 하면 불안해요. 제가 친구 일부러 못 되라고 안 하는데 이거 산 친구 있죠? 제 낮에 통화했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한강 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 뭐라고? 네, 했어요. 야, 농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그럴 거지. 니 넋두리 아니야? 내 넋두리 아니거든. 야, 내가 진짜 한강 가야 되겠다. 내 옛날에 니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이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샀거든, 여기서. 유상증자 받고 100, 쇼 다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런 거 직장인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간다고 좋아했겠지. 박살나고 난 다음에 본전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번 주는 바쁘고 다음 주에 보자. 보면서 이야기하자. 그래, 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직장인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바다닥 끓인다고 10% 20% 막 간다고 좋아하지 말라고요. 빠질 때 생각해 보세요. 빠질 때. 아시겠습니까? 맨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진심에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셀트리온은 곧 이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새 마녀가 춤췄습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슬로우 앤드 탱고 스타일 아주 부드럽게 춤을 춰줬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지 이어나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인들에게 SNS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 자부심이 있거든요. 무료 방송 저처럼 많이 하고 퀄리티 있는 사람 잘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하고요. 채팅창 옆에 달러 표시입니다. 광고 넣으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킵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